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키미의 1월의 소비 일부를 함께 보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1월에 쇼핑하지 말라 했던 그 유튜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옷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도대체 키미는 무엇을 쇼핑할까 보러 가실까요? 도대체 키미는 무엇을 쇼핑할까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옷이에요. 우마몽 제품을 직접 구매해봤는데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어쩔 TV. 제가 구매한 건 니트 팬츠랑 가디건. 니트 팬츠가 너무 두껍고 각이 서는 걸 찾지 않고 뭔가 좀 분해나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게 받자마자 내가 원하던 그거야. 통은 여유롭대 그 니트 특유의 그 찰랑거림이 있는 분해나는 라운지웨어에 니트 바지가 빠질 수 없거든요. 이 니트 카라 가디건은 세일러 카라 때문인지 뭔가 뽀짝한 느낌을 더해줘서 어린 형자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코지한 느낌의 라운지웨어 룩? 그리고 다음 쇼핑은 뉴발란스 996. 뉴발란스의 9로 시작하는 라인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992, 990 요 제품들도 좋긴 좋지만 리셀 가격이 붙고 가격이 사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96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996 쉐입감이 더 좋더라고요. 좀 더 슬림하고 좀 더 남친룩에 어울리는 건 996 아닐까. 게다가 싸기까지 하면은 게이드? 그래서 회색으로 구매해서 굉장히 잘 신고 있는데 브라운 컬러랑 요 베이지 컬러 둘 다 너무 이뻐서 추가적으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엄청 편해. 똑같은 걸 뭐 여러 개 사. 색깔이 다르면 다른 거야. 자, 다음은 바버. 이제 봄이 곧 올 거기 때문에 바버 자켓 하나 정도 사줘야겠다 하고 쇼핑을 하러 갔는데 마침 화이트 라벨의 제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바버의 모던 컨템포러리 라인인 화이트 라벨. 클래식한 기존 바버 디자인들을 좀 더 슬림하고 미니멀하게 내주는데 저는 이래서 조금 더 영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건 롱한 기장감의 버글리 왁스 자켓인데요. 이 모델분이나 저희 매니저에게는 좀 이렇게 무릎 밑으로 오는 기장 정도이지만 제가 입으면 굉장히 롱한 자켓이 돼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버 자켓의 이 왁스기가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저도 호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버 감성을 입고 싶은 걸 어쩌겠나요. 자, 다음은 발라클라바 쇼핑. 요 제품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1월 31일 순차 배송 예정인데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고를 수가 있는 매력적인 내가 디자인하는 거는 짜릿하잖아. 두 가지 종류로 나와서 그 발라클라바 목까지 막 약간 도둑놈 같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요 하프 발라클라바는 뭔가 약간 귀엽지 않나요? 사실은 미유미유의 제품이 진짜 갖고 싶었는데 발라클라바가 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 그래서 대체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심지어 남성분들께서 구매를 하신다면 사이즈도 늘려서 제작을 해주신다니까요. 요거 한번 제가 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나 샀어요. 자, 다음은 텔파 가방이에요. 제가 블랙이랑 브라운을 두 가지 다른 사이즈로 갖고 있는데 미듐과 라지. 제 착샷을 보시면서 사이즈 제가 마세요. 라지 사이즈는 왜 구매했냐면 1박 2일 여행용 가방으로 딱이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텔파 가방은 나오면 품절되는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뒤지셔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저는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남성분들이 들고 다녀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옷 쇼핑이 아닌 다른 쇼핑. 라브로켓의 프레그런스 태그를 사왔는데 이게 원래는 선물용으로 구매를 했으나 너무 향이 좋아서 제 것까지 구매한 케이스. 굉장한 소비? 제가 기존에 굉장히 좋아하는 향인 히노키 향은 조금은 상큼한 온천 냄새가 이렇게 나거든요. 굉장히 힐링되는 향? 그리고 새로 구매한 건 코리안더 향인데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고수향이 절대 아니에요. 풀내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쯤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인들 선물로 진짜 추천드려요. 적당한 가격대의 선물? 자, 다음은 샤워기 필터 플러스 캡슐. 나만 그런가? 샤워할 때 좀 힐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향이 추가되면 약간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그런 갬성을 집에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샤워기 필터가 들어있어서 막 눈물 제거 이런 것도 해줄 뿐만 아니라 안에 비타민C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도 좋다고 하는데 결국에 저는 향 때문에 산 거예요. 특히 추천드리는 두 향은 바로 이 두 향인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힐링된다. 주가 빨리 샤워해야지. 나 씻어요! 자, 마지막은 챕터 1이라는 라이프 편집샵이 있는데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셀렉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베개를 찾아버렸어. 요즘 체커보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한데 체커보드 원기둥 베개가 나온 거야. 요것 또한 지인용 선물로 구매를 했지만 내 것까지 샀어요. 터치감이 굉장히 보드랍고 폭신폭신해서 집에 이런 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팩이에요. 이쁘기도 해.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1월의 소비의 일부를 보고 오셨는데요. 전 분명 이거 말고도 더 샀을 거예요. 하지만 추려서 보여드렸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옷만 사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쵸? 뭔가 향기 좋은 것,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사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카페에 이런 글들도 제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꿀템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샤워기 그거는 진짜 향기...